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대신고등학교의 파인더입니다. 파인더는 대전대신고의 스팀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공학, 메이커 예술 분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림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들까요? 애니메이션을 정지하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잔상이라는 과학적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잔상이란 우리 눈의 시각세포가 방금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여러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뇌가 방금 본 그림을 기억하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림이 더 빠르고 많이 지나갈수록 우리 뇌가 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애니메이션일수록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평균 일본 TV 애니메이션의 경우 한 회당 무려 4,000장의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너무 만들기 힘들겠죠? 그래서 더욱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고무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레고무비를 보면 레고 피규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어떻게 레고 피규어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레고무비에는 스톱모션이라는 촬영 방법이 들어갑니다. 스톱모션은 정지된 물체의 촬영 위치를 변화시켜 연속으로 재생하는 동영상 촬영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한 직접 그린 그림을 실제 사물을 조금씩 위치를 변화시킨 사진으로 바꾼 것입니다. 애니메이션과 달리 실제 사물을 위치를 바꿔 찍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기에는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